푸른색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그저 눈앞이 덜 푸를 뿐이야. 덜 푸른 도시 맨체스터. 토트넘 뉴슈팅 연계 실화냐? 다큐냐? 누버지 그립진 않습니다. 이제 웨스트햄은 돌풍이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역배 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스포라이브. 학교 가는 길에,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귀로 듣는 축구, 축구 읽어주는 정치입니다. 축구 읽어주는 정치, 여덟 번째 시간은 EPL 11라운드 이슈입니다. 맨체스터는 덜 푸른 맛, 뜬금포 무승부 첼시, 슈팅 연계 황희찬, 콘테의 토트넘 데뷔, 가복맨의 마이너스 해트트릭, 무적망치 웨스트햄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조정치가 EPL 11라운드의 이슈 한 큐에 싹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붉은색, 푸른색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그저 눈앞이 덜 푸를 뿐이야. 덜 푸른 도시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시즌 첫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시티가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7분 주앙 칸셀루의 크로스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에릭 바이의 오른쪽 정강이에 맞은 볼이 메뉴의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 행운의 골을 얻어낸 맨시티. 이 골로 에릭 바이는 맨체스터 더비에서 자책골을 넣은 최초의 맨유 선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추가골은 요즘 맨시티의 에이스 베르나르도 실바 발에서 나왔는데요. 전반 막판 또 칸셀루의 크로스였습니다. 박스 안으로 올린 크로스를 맨유 수비진과 대해야 하는 보고만 있었고 뒤로 침투하던 실바가 끝까지 몸을 던지며 왼발로 밀어 넣었습니다. 실바의 집념으로 만들어낸 골이었죠. 경기는 이 골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또한 호날두는 지난 리버풀전에 이어 이번에도 호날두를 보여줬는데요. 볼 경합 도중 태클에 의해 쓰러진 케빈 데브라이너를 향해 거친 태클을 했다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호날두가 호날두를 시전했다? 그 경기는, 아, 호날두가 또 실력으로 안 되니 심술이 났구나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경기로 인해 솔샤르 감독은 다시 한번 경질 위기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스카이 스포츠 소식에 따르면 메뉴는 솔샤르의 경질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EPL 19개 구단이 외칩니다. 고맙다, 메뉴! 휴가를 떠난 솔샤르는 A매치 브레이크 기간 동안 팀을 잘 추스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토트넘 뉴슈팅 연계. 실화냐? 다큐냐? 누버지 그립진 않습니다. 최근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누누 산투 감독을 대신하여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에버튼과 허심 공방 끝에 0-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과거 첼시를 맡은 후 가진 첫 EPL 복귀 무대였는데요. 손흥민, 케인 등 주축 선수들이 선발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심지어 유효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에게 들어온 거친 태클들이 많았는데요. 전반 초반 볼 경합을 하다 에버튼의 고드프리에게 밀려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옆구리 부위를 고드프리의 스터드에 강하게 밟혔습니다. 손흥민은 주심을 향해 밟힌 부위를 보여주며 어필했지만 고드프리 또한 고의가 아님을 어필했고 결국 아무런 카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노카드라니. 손흥민 선수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단 하나의 유효슈팅도 때리지 못하며 비기긴 했지만 콘트넘은 누트넘보다 확실히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팀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A매치 브레이크 이후 경기력이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역배 눈. 이제 웨스트햄은 돌풍이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리버풀이 웨스트햄 원정에서 리그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날 패배로 리버풀은 리그에서 6승 4무 1패를 기록하며 첼시, 맨시티, 웨스트햄 다음으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5위 아스날과의 승점 차는 단 2점입니다.
웨스트햄은 전반 4분 만에 경기를 리드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리버풀 골키퍼 알리송이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자책골을 넣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그본나의 골키퍼 차징 반칙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 또한 알리송의 자책골은 분명한 파울이며 심판이 VAR을 보고 나서도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라며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전반 막판 레전드 제라드를 연상케 하는 아놀드의 환상적인 프리킥 동점골이 나왔지만 후반전 포르날스와 주마가 연이어 득점하며 무적 망치 웨스트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기는 3대2로 끝났고 이렇게 리버풀의 이번 시즌 16경기 무패 행진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승리로 웨스트햄은 리그 3위에 올랐습니다. 2위 맨시티와의 승점은 동률입니다. 이번 시즌 웨스트햄은 정말 강하네요. 웨스트햄 팬들만큼 이번 결과에 기뻐하는 분이 또 있죠. 바로 스포라이브의 최 팀장님입니다. 저 조정치의 만류에도 리버풀의 패배, 즉 웨스트햄의 역배를 예측한 스포라이브 최 팀장님. 최 팀장님의 이번 역배의 눈, 선견지명 코멘트를 들으며 축구 읽어주는 정치 8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팀장님, 맨시티하고 리버풀은 역배의 눈으로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리버풀과 비긴 브라이튼을 이긴 맨시티를 이긴 웨스트햄. 이 정도면 좀 할만하지 않겠네, 정치야? 이상 축구 읽어주는 정치 EPL 11라운드 편이었습니다. 한 큐에 싹 정리 되셨나요? 축구 읽어주는 정치, 저 조정치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